여기를 통해서 너를 보니까 가짜는 거야. 너의 신행세와 너의 신, 같지도 않은 그 신을 가지고 신인가 아닌가 알아보려 하는 책임 회피야, 본인은. 예감, 직감, 육감, 초, 꿈. 빠르지. 빠른데 뭘 어떡하라고. 여기저기 물어보면 뭐할 건데. 그럼 해보던가. 까칠하기도 하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본인이. 굉장히 까칠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배포 좋을 때는 좋아. 근데 끝이 없다. 마무리가 없어 본인은. 결과물을 너무 보고 싶은데 결과물이 없다. 본인 스스로는 그 결과물을 찾으려고 많이도 다녀봤다. 아니까 여기도 물어보고 저기도 물어보고. 성격의 까칠한 거에 반면에 그 까칠함을 활용을 못한다. 그냥 성질만 까칠하다. 옆에 사람들만 힘들게 할 뿐. 그러니까 본인도 힘든 것뿐 결과물이 없다고. 내 성격만큼이나 까칠하면 결과물을 보여주던지. 하고자 하는 의지는 엄청 많은데 마무리를 못 지어 본인이. 여기저기 물어보면 뭐할 건데. 그럼 해보던가. 아닌 것 같으면 아예 돌아서던지. 해보지도 못하고 돌아서지도 못하고 반쪽 발만 딱 담가놓고 긴거 아닌가 긴거 아닌가 계속 의심만 하기 짝이 없고 우구점만 들고. 사주에 신과물은 있다고는 하나 신으로 제대로 불려볼 수 있는 사주는 아니다. 근데 이말 듣고 싶어서 왔잖아. 맞나 안 맞나. 내가 신 때문은 아니야. 근데 사실은 그렇다. 마무리를 안 짓는 거는 뭐냐면 책임 회피야 본인은. 이 사주에 성향도 있거든요. 왜? 학 질결까지에는 겁나고 앉으려 하니까 두렵고. 근데 내 성격이 이러니까는 신기는 있으나 그 신기가 있다 해서 다 무장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. 예감, 직감, 육감, 초, 꿈. 빠르지. 빠른데 뭘 어떡하라고. 정작 나한테 쓰지는 못하는데. 아니에요. 근데 제자라고 하면, 신이 왔다 하면, 제자가 제자 스스로한테 제일 잘 알아, 제일 먼저. 나 제자구나. 그러면은 그게 틀렸든 맞든 판단을 해봐. 근데 그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. 왜 전시 과정에, 그래도 불리던 할머니, 이따 소리는 들었을 거야. 들었나, 안 들었나? 다녀보면 항상 뭐 외가 뿌리 쪽에 외가부리 말고 전시잖아, 본인. 할머니가. 네, 그쪽은 모르겠어요. 전시 네. 과정도 뭐 이렇게 어금 크게 들어오나 많이 불리던 할머니 그래도 촛대라도 한개 올려놓고 칠성당에다가 많이 빌던 할머니는 계셔요. 그 할머니가 외가 쪽이라. 그러니까 그건 왜 할머니고 내가 보는 건 전시고. 본인 전시 아니가. 외가집에서 왜 들어오노 전시인데. 본인 전시 과정에 그 외죽도 타고 올수 있지 욕심이 나서. 근데 허나 전시까지 똑바로 안 잡혔는데 외갓집이 알아가 뭐 하냐 이 말이야. 그죠? 그러니 본인이 줏대가 없고 흔들리기 짝이 없고. 왜 욕심을 내지 외할머니는. 나도 한번 무장 하다가 못 해봤으니 다 끝까지 못 하고 갔으니 맞잖아. 근데 이따 그런 소리를 들어도 본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. 네네네. 근데 내 말이 그 말이야. 많이 들어가지고 갈 때마다. 뭐 내가 어려서 몰랐다, 어렸을 때 죽었다 하더라도 제자를 하면 느껴져 있다라는 거. 근데 본인은 안 느껴지잖아. 네, 느껴진 건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데 일단 무당 말이 이렇다 하니까 저렇다 하니까. 저는. 맞잖아. 이렇다 하니까 저렇다 하니까.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뭔가 모르게 이게 그런 것 같기도 하고. 내가 안 되는 것이. 나도 저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저래 살고 싶은데. 내가 저렇게 안 되는 거는 그러면 무당말이 뭐 신과물이라 하니까 신이 와서 그런가 보다. 어느 순간 이렇게 유착관계가 되고 있는 거야 본인 스스로 그 말에. 맞잖아. 그래서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 허나 그 결과물은 뭔가 해보지는 않는단 말이야. 근데 계속 듣기만 하고 머물기만 하고. 그러니까 그 결과물도 없는 거야. 그럼 내가 스스로 서보든지. 그럼 아니었다 판단되면 그사뭐그 무당이 맞든 안 맞든
내가 일단은 해봤잖아. 근데 그런 게 없다고 본인은. 그냥 그게 책임 회피라는 거야. 난 당하기는 싫고 계속 이야기만 병 있다 소리만 들으며 치료는 하지 않은 그게 치료가 맞든 안 맞든 그게 치료가 틀려서 부작용이 일어났다면 다른 데를 찾아볼 거 아니야. 근데도 불구하고 뭔가 치료 자체를 안 하려 하는 거야. 병원만 간다. 본인이 맞잖아요. 네. 그러면 조금 다른 것 때문에 내가 몸이 피곤하거나 그날따라 뭐 어떤 몸이 좀안 좋아지거나 하면 그걸로 꼭 유착을 시키는 거야. 혹시 그것 때문에 그렇다던데 내가 그래서 몸이 아픈 거 아닐까? 그래서 그렇대. 그럴 거야. 결국에는. 그럼 옆에 또 찔러가지고 또 가는 거야, 물어보러. 하루 보러 하루 산다. 내가 보니까. 아니야? 말을 못하고 하루 보러 하루 산단다. 그런데 그럼 뭐 하노? 내한테 들어가는 건 없는데. 다 옆으로 새는데. 그래서 그 능력으로 옆에 사람들은 한마디로 우리 본인의 어떤 기운을 가지고 다 산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. 그래서 제자이기보다는 이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 두 가지 성향은 배포는 좋다고는 하나 이 배포를 나한테 쓰지를 못하고 그 안에서 여기저기 묻는 바람에 조상이 먼저 지금 일어나는 격이고 그래서 신가물보다는 처음 시작은 신가물이었으나 그 신가물이 있다 해서 무당을 할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신가물로 인해서 조상들이 왔다 갔다 왕래를 하기 시작하고 뭔 말인가 알겠죠? 그래서 외가 조상이다 친정복 그러니까 전시 가정의 조상이다 이렇게 할머니들이 앞을 서는 격이고 그리고 청춘의 일찍이 가는 할아바이 하나가 전시 가정에 알고는 있을 거예요 못 들어봤어요 네. 너한테 와서 돈 같은 돈 한번 물어보자고 돈에 꼽힌다 본인이 금전에 꼽힌다고 많이는 벌고 싶은데 벌어봐도 소용없고 자꾸 색이 마련이고 나는 왜 이런가 한탄하기 시작하고 아니야 그렇다 보니 직업에서도 들쑥날쑥 들쑥날쑥 안정감이 없고 내 직업이든 같이 사는 사람이 되었든 계속 인연지었던 사람들마다 내가 안 움직여주면 못 사는 사람이고 보니까 아니가 다 너한테 책임 너가 그런 만큼 신한테 본인이 신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 것만큼 본인의 상대들이 다 본인한테 책임 회피한다고. 네가 움직여야지. 네가 좀 해주라. 나는 모르겠다. 네가 그래서. 맞잖아. 그러니 거기에서 미칠 것 같고.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무당집을 찾기 시작하는 거야. 공주 같은 경우는 본인 같은 경우에는 제자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처럼 풀리뭉치를 못해. 왜? 어떤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서 꽉 찼다고 나로 꽉찬 사람한테는 그 무엇도 투입이 안돼 귀신도 신도 왜 무당은 남의 집 귀신도 싫어야 되고 그죠? 오늘 신령님도 찾아드려야 되고 뭐 긁기도 알아야 되고 이게 신인지 아닌지 판단 안 해서 내 안에 싫기도 해야 되는데 내 안에 나로 꽉 찼는 X한테 누가 와가지고 어떤 분이 와가지고 진짜 신이 와서 너한테 일러준다고 한다 의심을 할 건데 그잖아 그치? 그래서 신은 있어. 몸주 동자는 있어. 근데 우리 같이 불리자 아니자. 아니다. 내 그냥 내하고 명을 입고 살아라 하는 신인지, 돈 벌어보자는 신인지, 너를 그냥 지켜주는 수호신인지. 수호신은 모두 다 있어. 여도 있어. 다 있어. 갓난 애기들 다 있어. 문자는 조용히 있어도 내 말이 다 들린다. 그리고 인정을 하잖아. 인지를 한다.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인지를 하거든. 본인이. 맞잖아. 그러니까 내 말이 다 알아들어. 조용히 왜내 새끼를 먼저 일단 살려야 되니까. 근데 여기는 다른 생, 내로, 나로 꽉 찼대잖아, 본인은. 본인은 나로 꽉 찼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거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받아들라 해, 자꾸. 그러니까 반박감이 생겨. 맞지? 정확하나? 그래. 같이 사는 너 여자친구다. 정확하지? 안 받아들이려 하잖아. 나로 꽉차 있거든. 상대방을 배려는 절대 안 하거든, 너는.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. 너 마무리 없다. 너가 제자다, 여기가 아니라. 그러니까 가짜치. 사실은.
진짜 제자야, 진짜 신이 온 이 아이는 여기를 통해서 너를 보니까 가짜는 거야. 너의 신 행세와 너의 신 같지도 않은 그 신을 가지고 신인가 아닌가 알아보려 하는 얘는 가짜는 거야. 진짜 신이 온 사람, 이 진짜 신이 온 제자들은 그 눈으로 보니까 야 제자야. 머리 깎고 저리 된 스님 되든가 법사가 되든가 법사가 되든가 때로는 이 눈이 다 빈다. 뭔가 형상이 보여서 눈에 보인다라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, 너의 생각, 네 눈빛, 말투 맞잖아. 아이가 보면은 너가 뭘 원하는지 나는 알아. 그래도 안 받아들여 내가. 너 이렇게 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든다 얘는. 이런 여자 안 좋아한다 사실은. 그냥 있는 거다. 깔끔하고 깨끗해야 되고 무식한 거 싫고 사실은 지는 무식해도 맞지? 지는 무식해도 무식한 여자 싫고 격조 있고 그러니까 여태 이 마음을 몰라줘가지고 그만이 쳐돌아댕겼다. 그만이 너를 무시했고 그냥 입 다문 거고 용정가 얼마나 깨살지기고 얼마나 재미는 안 돼. 이 아를 이렇게 밥으로 만들어놨냐. 그건 본인도 잘못이 있다. 그럼 스스로 찾으려고 했었어야지. 그지? 미뤄둔 것도 있잖아. 동작이가 니한테 제일 화가 많이 난다 사실은. 그 누구보다. 느낌, 예감, 직감, 이때까지 살 수 있는 방법 다 줬잖아. 너가 다 깠잖아. 그럼 한 번쯤 찾아야 되잖아. 남일이라고 생각했잖아. 내일이라 아니라고 생각했잖아. 근데 이렇게 알아주니까 들리잖아. 느껴지잖아 이제. 아 맞다. 아 그랬었지. 눈에 보이는 게 신이 아니잖아. 네 예감 느낌, 네 직감이 신인데. 그치? 찾으러 가면 되지. 너 제자인데. 그래서 그 조상노릇 그만해라고 한 번씩 감 기르는 거야. 너가 신 이야기만 하면. 안 그럼 무당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약간의 이런 비슷한 이야기만 하면 몰라네. 말을 안 뱉은 것뿐. 그지? 그리고 가는 건 싫어하더라고. 그래 싫어하는 거야. 가지 얘 만나는 동안 가지 않았어.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야. 싫지 왜. 자기 스타일도 아니고 자기 급이 아니니까. 왜 내가 어차피 몰라줄 건데 가보면 다 귀신들 앉아있는데 지금 다 진짜 지는 신인데 다 귀신들 앉아가 있지. 니는 그 귀신들하고 이야기하고 바쁘지. 안 봐도 안 가도 니가 뭐하고 오는지 다 안다 야 너. 이미 뭔 소리를 듣고 오는지 다 안다 집에서. 뭔 말인가 하나 듣겠어? 계속 그런 것 뿐이. 너 먹고 싶은 거 있어? 아니 없습니다. 잘했다? 계속 이렇게 해놓고 아깝하면 쌤한테 전화해. 쌤 이런 것 같아요 라고. 알겠지? 네. 안 통하니까 말. 따요.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인 관계에 남녀가 같이 이렇게 왔는데요. 사례자는 어떤 여자 이제 여친의 어떤 사례자인데 본인인데 이 막상 오고 보니까 본인은 제자인 줄 알고 여기저기 이렇게 흰까물이다 이렇게 많이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. 근데 막상 이렇게 알아보니까 남자친구가 우리 같은 제자이다 보니 어떤 둘의 뜻도 잘 맞지 않을 뿐더러 어떤 생각과 이렇게 지금 현재 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본인은 본인 때문에 지금 오늘 온 걸로 알고는 있었지만 여태까지 이제 남자친구의 어떤 기운들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꿈이 되었든 지금 현재 상황들이 일어났던 일들이 생긴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든 남자친구의 어떤 기운 지금 많이 아픈데 남자친구가 이런 기운들을 좀 잘 알아주고 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